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10장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또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모두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를 지나면서 그 왕들과 또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제국들과 나라들과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역사들이 여러분 이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과 계시 그것은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제국들과 나라들과 왕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계시 문학, 묵시 문학,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때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0장과 11장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제 10장에서는 세 이레를 구별해서 세 이레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와 환상의 해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여러분 1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16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있었고 18절에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졌고 나를 강건하게 하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 나를 간결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더 그 계시와 환상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이르되 이 그는 누구인가? 바로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또 앞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 다니엘에게 왔는지 다니엘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내가가 누구예요? 바로 가브리엘 천사 혹은
인자 같으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렇게 중복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즉 이제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그 후에 헬라 제국으로 이루어지는 이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그리고 헬라로 이 제국이 바뀌어져 가고 나라가 바뀌어져 가고 왕들이 바뀌어져 가는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그 배후에 그럼 다니엘이 새 이레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한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에 새 이레의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이미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내가 너에게로 와서 그 응답을 주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와 환상의 응답을 주려고 오는 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싸웠던 군주가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전쟁의 군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20절에 와 보면은 이제 내가 나간 후에 바사 군주 그 다음에 헬라 군주가 오는데 이 무슨 얘기예요? 이때 계속해서 가브리엘과 그리고 미가엘 군주가 영적인 배후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오직 내가 가브리엘 혹은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 같은 그 사람이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너한테 이 계시와 환상을 알려주고 나는 다시 가서 바사군주와 또 헬라군주와 미가엘을 도와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너한테 이 계시와 환상을 진리의 글을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도와서 이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인자 같으니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한 그 한 사람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사 군주들 헬라 군주들 이 보이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사 군주 헬라 군주를 대항해서 너희를 도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미갈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이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브리엘 그리고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을 한 그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르나 그를 도와서 그는 미가엘 군대 장관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서의 그런 권력의 전쟁들이 대단하죠. 지금 보세요. 정치를 한번 보세요. 법무부와 또 장관과 총장과의 막 여호와 야와 진흙탕이에요. 와.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사학법 개정, 지금 뭐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노동 3법, 공정 3법. 법이 이렇게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는 칼바르트 같은 게 뭐냐?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무슨 얘기예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요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영적 시력이 있어요. 10장에서 여러분 히데겔 강가에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나타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가에. 그런데 오직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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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시력 같은 건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다 그러죠. 뭐 우린 1.5도 좋다 그러고 2.0이면 제일 좋다 그러는데 몽골 사람은 막 4, 7까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삶의 이렇게 넓은 광야, 그 사막에서 이렇게 보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높이는 이런 영성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나라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나라 경영, 하나님의 민족 경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영적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 보실게요. 2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다니엘에게 이제 진짜 이제 그 영적 배후,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경영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를 내가 너에게 밝히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10장이 확대 해석되어서 11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1장의 이 계시와 환상, 그리고 가브리엘 통해서 다니엘이 들었던 해석을 받았던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에는요 135개의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바벨론 후에 메데바사, 그리고 바사 제국의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135개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 제국에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거다. 이제 바사의 마지막 왕은 다리오 고레오 이렇게 고레스 가면서 마지막은 아하수에로,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있죠. 그때 이제 바사 제국이 가장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성하신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까지, 헬라는 그때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스 쪽에 아주 작은 나라였단 말이죠. 그렇게 침공해서 가는데 3절에 장차 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게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이 됐는데 일어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를 멸하면서 제국을 이루어가요. 인도까지. 그래서 보세요. 이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이 제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렇게 강성할 때, 나이 20, 30이면 뭐 뭐든지 할수 있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가 갈라져요. 33살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 제국이 네 개의 나라들로 나뉘어져서 이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알렉산더의 아들이 그 제국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다른 네 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6, 5절에서부터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되죠. 남방왕, 북방왕. 근데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도 이제 강성하게 된두 나라가 뭐냐면 이 북방에는 셀레쿠스 왕조라고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남방에는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눠져요. 그런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어디를 두고 싸우냐면 이스라엘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방이 강력해지면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주면서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그리고 남방왕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애굽의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힘을 얻게 되면 역시 북방으로 올라가며 북방왕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한 이게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계속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보면 이 바사와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다 멸하신다. 그 바사의 왕들도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한정적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이면 한정. 그 권력. 거대한 그것도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의 경영을 주목하면서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그 계시의 환상을 깨달으면서 이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환상을 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방의 왕, 프톨레미 왕조, 북방의 왕, 셀레쿠스 왕조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일들이 쭉 이제 19절까지 여러분 쭉 읽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 어떤 역사의 배경들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여기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이제 남방왕에게 지니까 북방왕 일단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해서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이제 남방왕을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기 보세요. 그때 이게 북방왕이 반격을 준비하면서 이제 남방왕을 치러 내려올 때 옳았구나. 이때 북방왕의 옆에 서가지고 같이 힘을 좀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남방왕을 좀 물리치고 우리도 좀 해방하고 자유를 얻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중반절을 보세요. 내 백성 중에도 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동네북이에요. 북방왕에게도 남방왕에게도 동네북이에요.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여기 붙어도 터지고 저기 붙어도 터지고 그러니까 북방왕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군대와 함께 많은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 내려올 때 너의 백성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요때 틈을 타서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하려고 하지만 이 계시의 환상 이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다 허세라. 사람의 힘 의지 말씀드렸죠. 주일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그게 인생이다. 풀이요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이 영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방의 왕들이 내려가서 15절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정렬하고 남방군대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요.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어요.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 북방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를 당할 사람이 없고 그는 영화로운 땅 바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도 그 성전에도 서게 될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날을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또 바닷가로 돌려요. 이제 더 애굽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애굽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령을 계속해 나가는데 18절에 한 장군 갑자기 한 장군이 나타나 그렇게 천하무적 그렇게 북방왕이 뭐 그렇게 예루살렘이고 모든 나라고 다 바닷가로 그렇게 뭐 파죽지세요.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한 장군이 나타나요. 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는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리게 기가 막힌 역전 반전이 나타나게 되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드디어 그 북방왕이죠. 그렇게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뭐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던 그 북방왕이 얼굴을 돌려서 이제 퇴각하는 거죠.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이제 자기 북쪽으로 다시 돌아 올라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거기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이게 세상 나라의 왕의 끝이에요. 결국 심판이고 결국 멸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 왕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